이 정도 막아줬으면은 이제 건업은 뭐 운명에 맡겨야죠. 엄백호님이 알아서, 아니 선책님이 알아서 먹어야 되고, 저는 무명이나 더 싸우러 갈까요? 저도 지금 무명이 1048인데 이게 4000이 돼야 도적왕 엔딩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여기 노란색이 된 데선 더 이상 무명을 못 얻는 거죠. 여기 200짜리하고 450짜리 있는데 여기 한번 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죠. 일단 해산해서 집에 갔다가요. 아직 우리 병력이 귀환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병력이 6900명의 귀환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습격 의뢰를 또 한번 합시다. 요쪽에서 건업을 노리면 안되니까 초이다 습격 의뢰하면 초가 끝날까요? 야르토시오. 원래 수춘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초에 하면 초가 끝날까봐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자, 초땅을 휩쓸어준다 그러는데, 야, 그럼 이쪽 초땅이 지금 재밌어져요. 안 그래도 막 싸우는데 난장판인데 거기다가 도적까지 간다. 자, 그리고 손장님 빨리 여기 가세요. 우리 돌아왔구요. 먼저 요거부터 먹고, 감기병 좋구요. 하지메루카 신군다 시탁세이. 제가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올 동안 선책님 이거 건업 먹고 강동 빨리 끝내주세요. 야, 선책님 이거를 출진 안 하시네. 그리고 초에는 왜 산적 안 나와요? 초에 왜 산적 안 나와요? 빨리 나오세요. 아이, 장비 간다. 이거 봐. 이거. 에이, 수춘에 산적 보낼 걸. 근데 산적 왜 안 나와? 아, 손책님 왜 이거 기꾼놈만 이득 보잖아요. 산적 어디 갔죠? 죽었나 이미? 야, 초에 너 산적 1000원 받고 일 안 해? 아, 저 사기당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영안 좀. 아이고, 이 맵은 저쪽 그 무도 쪽에서 나오는 맵인데, 그 촉으로 북벌할 때 그 무도 쪽 가면 나오는 맵인데 여기서도 나오네요. 역소. 아, 위헌하고 신속 차이 보세요, 태사자. 이게 신속이 없는 게 이렇게 불편합니다. 근데 너무 빨라, 위헌. 와시오 고로세르 모노와 오르카! 스스메! 예, 상대하러 가자. 미나노 모노! 거기가 소년바다! 이자! 각오하세요. 미나노 모노! 거기가 소년바다! 장비가 건업 함락했어요. 아, 위헌놈 어리지만 않으면은 진짜 딱 막 의형제하고 이런 딱 좋은데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저 진짜 그 초에 그 산적한테 사기당했나봐요. 초 출진 안 해요. 기쁜 초를 도메라레르 모노다도 오람! 자, 무명 200 쌓았고 저거 450 먹으러 갑니다. 이거는 뭘까요? 박랑군 진압. 아니, 초에 우레. 와, 너무 하는데.
천원 받고 분명히 휩쓸어준다 그랬는데. 나왔다가 죽었나? 계속 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원소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원소 조조 연합군을 막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저는 방랑군이긴 하지만 선생님을 좀 키워줄 입장에서 아 저렇게 원소가 크는 거 좋지 않아요. 야 너네 450짜리 의뢰인데 이렇게 약하다고? 완전히 개 허접하죠? 450짜리 의뢰인데 뭐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오마카세요. 보내. 육수. 스스메. 으야! 그래 되면 그래. 이자 각도 세요. 어 얘네 안 때려. 육수. 으야! 그래 되면 그래. 치. 야라레 타카. 이자 각도 세요. 이게 450짜리 의뢰가 맞나요? 치. 정의 창병, 정의 기병들 다 어디 갔어? 가시코맙다. 가자, 불굴 광장. 와시오 고로세르 모노와 오르가. 와 무명 450짜리인데 애들이 되게 약해요. 아 유장군에 안 갑니다. 1698에 쌓았고요. 와 여기 500짜리 있네. 농촌 습격. 스케일이 커요. 갑시다. 육수. 이거 무명을 해 무명 이거 주는 것도 제가 저번에 그 고순 플레이하면서 다 높여놓은 거죠. 이게 4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없어진 줄 알았다. 안 없어졌죠? 이왕 이렇게 간 김에 원소놈 좀 혼내주면서 내려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훈련 계속하세요. 정의 기병 뽑아야죠. 착용 빨리 훈련하세요. 報告します. 제 첫 친구의 역할은 훈련입니다. 와 정예 창병 드디어 나왔네요. 기대 그래. 정예 창병 4부대의 정예 기병 하나예요. 신중하게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카세요. 스스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정규군하고 싸우는 것보다 얘네가 더 세죠. 이런 정예 병들. 이마코소 코키 스스메. 가카레. 와가 사쿠 독토 아즈마이. 이마코소 쇼키다. 써봐 써봐 먼저 써봐. 이자 각도 세요. 위원 조금만 더 힘내줄래? 나 지금 정예 창병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 또 힘 안 낼 거야? 각도 세요. 위원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는데요. 위원 지금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닌가요? 아이 저렇게 세네 진짜. 자 저쪽으로 가고 위원 빨리 내려오세요.
자, 불굴 광장. 와시오 코로세르 모노와 오르가. 이자 각오세요. 원백고금 멸망. 아, 유비가. 아니, 우리 손챙님 뭐 하시죠? 유비가 다 먹도록 놔둘 겁니까? 거기가 쇼넨바다. 강동 평정은 유비가 하겠어요. 아, 유비가 아까 돈 줄다 그럴 때 받을 걸. 유비가 아까 군량 준다 그랬나요? 군량 받을 걸. 이상하게 제가 밀어주는 군은 항상 잘 안 풀려요. 이래서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면은 그거 잡아줘야 돼요. 아, 유비가. 손창님 여기 찌그러져서 뭐합니까 도대체. 근데 무명을 해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일단은 내려갑시다. 일단 요거 하는 척 하면서 지나가. 원소군이 치고 있는데 원소군한테 한번 시비 걸고 갈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는 길에 이걸 싹 쓸어버려. 진군 완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 원소군 다 쓸어버리고 이쪽 방당군 진압하면 돼요. 지금 원소군이 너무 세지고 있어서. 마등군에서 사자. 받아줘야죠. 자, 우호중표 자금 5천 받아드리고요. 아까 유비한테 자금 안 받은 게 실수예요. 여기는 유표가 막을 것 같고 이쪽 알량치로 가겠습니다. 알량 공격. 이 혼란한 틈 그 사이에서 괜찮아요. 왕충이 오고 있거든요. 왕충이부터 잡읍시다. 그 아니고 나도 어차피 완은 이겼어요. 가와리나이까 겐사쿠이타스. 아, 마등님이 또 나라를 통째로 주신다네요. 안 받습니다. 오코토와리스루. 마등님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손찬영까지 가는데 손찬영은 제가 막아야 되겠어요. 손찬영까지 가면은 못 이겨요. 손찬영은 잘라먹고. 와, 기병속 공진은 항상 무섭죠. 근데 뭐 죽으러 빨리 오겠다는데 뭐. 어? 부인께서 귀여운 여자아이 태사교. 어, 약간 대교 소교 생각나는 태사교. 자, 우리 태사교 딸이 태어났고요. 돌아줘. 와시오 코로세르 모노와 오르가. 아주 그냥 혼쭐을 내버리세요. 근데 손찬영 세력 멸망당하면 자살하게 해놔야 돼요. 그 너무 항상 원소 밑에서 싸우는 것 좀 그래요. 그 옛날 게임 와룡전에서는 손찬영 항상 이거 자살하거든요. 아, 오랜만에 와룡전 하고 싶다. 옛날 게임보다도 고증이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손책님이 끌 수 있나요?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인데. 아니 그 놈은 뭐 먹고 이렇게 확장 속도가 빠를까요? 뭐 너 어디 동맹했니? 아 손책하고 동맹했구나. 이런 손책님 기끈놈하고 동맹하면 뭐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손책님은 위로는 못 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가시겠다는 건데. 아이고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알량 좀 깔게요. 일단 알량을 제가 안 까면은 유표가 먼저 박살날 것 같아요. 유도는 빨리 가. 하지메루카. 聞いてくれ. 우리 도적단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허원진을 여기 깔아버리고요. 위원은 바로 제압하러 가고요. 저는 이걸 먹고 제압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량은 이거 허원진 받으면은 뭐 그냥 허수아비죠. 다리에서 막아줍니다. 알량 덤벼, 알량 덤벼, 알량 덤벼, 알량 덤벼, 알량 덤벼. 정정당당하게 가자. 어, 가자. 정정당당하게 허원진 까고. 어, 불균형자 어떻게 썼어 너? 아, 이거 오코스트구나. 아, 아, 못 쓰는 줄 알았네 이놈. 아, 제 거는 6코스트인데 저거 알량 거는 5코스트 자리라 썼네요. 아, 못 쓰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만. 뭐 지망 함정 써, 쓰려면 써. 노래, 모노도모, 와시니 쓰게. 오라, 오노노케. 일로 와, 장양 일로 와. 폭풍의 장양군. 이자, 각오 세요. 가시고맙다. 보라미를 잡으러 갑시다. 근데 좀 기다려야 돼요. 괜히 얘가 또 돌아가면은 시간 낭비가 엄청나죠. 자, 올 거예요. 자, 끌어들인 후에 최대한 깊이 끌어들여서 못 도망가게 한 후에 자, 추격. 왕남군 멸망. 이것도 유비가 했잖아. 아이고, 선생님. 육수! 기어이래요! 고코와 시노기도! 다시 고맙다. 이자! 아시오 코로세르 모노와 오르카. 자, 북방의 침입을 막아줬으니까 선장님 빨리 여기 드세요. 유표는 어디랑 동맹일까요? 동맹 없네요. 조조랑 원소도 동맹이고 끝나지만 아마 계속 연장할 거예요. 와, 유비는 여포까지 먹으려고 그래. 근데 차라리 유비가 먹는 게 나아요. 원소가 여포 먹으면 더 골치 아프죠. 아니면 유비가 여포를 먹은 다음에 제가 여포를 친구에서 빼오면 돼요. 육수! 방방으로 이동. 여기 완전히 막았죠? 이각군에서 물량 받아주고요. 아, 이게 제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요. 항상 여기저기서 그냥 갖다 맞히는 게. 자, 문추 와요. 문추 제가 또 잡아줍니다. 문추 오면은 일단은 전예부터 혼내주고. 육수! 우리 강남 사람들에게 저런 원소군들 거의 북방 이민족과 같거든요. 북방 이민족의 침입은 제가 막아줍니다. 아, 어디 가세요?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세요. 한번 붙게.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싸우지 마. 아직 싸울 때가 아니야.
와시오 코로세르 모노와 오르가! 육소! 지금이야! 이자! 각오하세요! 꺼져줄래? 꺼져줄래? 그 문추도 해치워야 되거든요. 문추가 어디까지 왔나요? 아, 문추 퇴각했어요. 아, 오는구나. 문추 제가 잡으러 갑니다. 육수! 건방진 놈. 오, 건방진 놈 문추! 오, 어우. 야, 문추가 먹을 뻔했어요. 해산해야 되겠는데, 병력이 없는데 더 이상? 농촌 생격까지는 하고 해산하도록 합시다. 2,00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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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스로 헤쳐나가세요. 안 도와줘요. 어이구, 조조 원소 연합군이 드디어 활개치기 시작했네요. 진이로 거기서 뭐 하세요? 조조 원소 연합군을 좀 치려면은 제가 위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유비 땅으로 제가 옮기면 또 단속 맞을 것 같아요. 단속되면 골치 아프죠. 스스미! 스스미! 와시오 코로세르 모노와 오르가! 스스미! 아, 진이록 죽었네요. 두씨가 또 이렇게 되면은 가시코맞다. 가시코맞다. 이자 각오하세요. 오모레. 저 2400. 그래도 위명을 무명을 빨리빨리 쌓았어요. 와, 위쪽이 500짜리. 집에 갔다가 저기 올라갑니다. 양평으로. 일단 해산하고. 하지메루카. 너 훈련 안 할 거야. 아, 이거 훈련 성과가 착용이 되게 낮네.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쇼핑 좀 갔다 올게요. 이크카. 저쪽에 쇼핑센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북으로 갔다 옵니다. 이크카. 병력 좀 증집을 여기 가서 하세요. 강화 가서. 報告します. 집단 연병의 속도가 그냥 빠르네요.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빨라요. 이러면은 報告します. 무기가 안 나오지? 여기서도 습격 의뢰가 되고요. 습격 의뢰를 소패에 때려버려. 야르토시오. 습격 의뢰가 아무 데서나 되는 게 되게 좋아요. 가오 미타쿠나테나 코시테와 이카가카. 오이르시오. 너 아까도 소패 땅을 휩쓸어 준다 그러고 안 했어요. 초 이번에 지켜보겠어. 손빈 명법. 자, 집에 갑시다. 소패 땅 유심히 볼 거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이놈들이 그냥 말만 한다 한다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도 나왔었나 보다. 나오자마자 죽었나 봐요. 자, 17,000명. 공방도 59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우리 6,000명인데 6,000명 정도면 양평 갔다 올 만하죠. 여기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것도
여기부터 해서 쭉 올라갑시다. 하즈메루카 신근다. 그리고 너는 계속 훈련을 하시고요. 차경이는 報告します. 아, 마음이 변했대. 와, 진짜 쓰레. 아까도 이랬구나 이놈. 일단 여기서 목이나 축이. 어? 뭐야? 아, 아니구나. 마음이 변해도 계속 싸우는 거네요. 자, 마음이 변해도 계속 싸워요. 오케이. 아예 우레시쿠. 자,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손재꾼이 강화. 어? 이건 괜찮은데요? 그리고 위쪽에서 원소가 계속 쳐주기 때문에 지금 신야 쪽으로도 잘 갈 수가 있고요. 자, 도정왕 잘 싸우고 있나요? 오, 잘 싸워요. 생각보다 잘 싸워요. 생각보다 잘 싸웁니다. 근데 유비가 너무 못 싸워요. 조조한테 딱 다 내줄 거예요? 조조가 저 어디서 나온 거지? 제북에서 나왔거든요. 제북 때려야 되겠다. 제가 제북 때려가지고 없애버리면은 저 조조 조금만 더 버텨봐. 아,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아니, 버텨봐. 버텨봐, 버텨봐. 내가 제북 때리잖아 지금. 근데 제가 병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빨리 출진해 얘들아. 광능. 그렇지. 버티죠. 버티면 제가 제북 끝낼 거예요. 과거 오지만 늦죠. 과거 오지만 늦죠. 하우돈 오지만 늦죠. 야르토시오. 하나싱아르. 순삭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소. 가자. 아, 제가 여기 싸울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서. 근데 병기가 없어요. 애초에 싸울 생각으로 왔어야 되는데 올 때부터. 얘를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뒤에 원군이 오고 있고. 위어라. 근데 좀 안으로 들어가죠. 일단 성문부터 깨야 되거든. 위어라, 형이 아직 성문을 못 깼어. 좀 들어가줘 안으로. 아,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야, 너 죽으면 안 돼. 나와. 야, 들어가 안으로. 와, 얘 여기서 죽을 생각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뒤로 살짝 빠졌어요. 자, 뒤로 살짝 빠졌고요. 오케이, 이러면 성문 뚫고 들어가죠. 성문 돌파. 오케이. 오케이. 제북이 끝났고. 제북의 백성이여, 이 도시를 무도한 세력에게서 해방했노라. 스톱. 자, 이런 광능 살았죠. 자, 광능 살았고 도조광도 자기 역할을 했고요. 500, 200. 요거 하고 오면은 거의 3000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 느긋하게 갈 수 있겠죠. 갑시다. 육수. 먹어, 먹어, 먹어. 제북 먹어. 야르토시오. 와, 너네 왜 자꾸 정예 이거 나오니? 애들이 자꾸 정예가 나와요. 가시코맞다. 싸우지 말고 빠져야 되겠다. 약간 애들이 광신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마코소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진짜 레알 황건정 느낌. 육소. 와봐, 너네 다 와봐. 한 번에 상대해 줄게. 한 번에 상대해 줄게. 이사. 이나노모.
거기가 근데 부인하고 두 명이 같이 있는데 태사자가 별로 안 세요. 부인들이 조금 약해서 그런가. 거기가 이사! 각오 세요. 하지만 둘러싸여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오케이, 여기도 좋고요.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 시에이 탁. 오노레. 자, 버티죠 버티죠 버티죠. 가시코맞다. 오라 오노노케이. 제사자 저선 안 돼요.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자, 시간 끌러가자. 시간 끌러가자. 가시코맞다. 절대 지지 않죠. 이마코소 고기 가카레. 문제는 병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양평까지 갈 수 있느냐. 두 번 싸울 병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 500짜리가 중요하니까 500짜리로 가고요. 육수! 여기서 이기고 병력이 조금이라도 남으면은 북평도 한번 가보고요. 일단 500짜리는 놓칠 수 없어요. 이것만 먹으면 3100인데 한 번에. 자, 귀큰 반격 가죠. 귀큰 반격 가죠. 새로운 을에 살았어요. 제가 한번 살려줬거든요. 제북쳐서 반격 가야죠. 그렇죠, 반격 가야죠. 귀큰 반격 가야죠. 손책님은 강릉 좋아서 이겼고요. 아, 이것들은 동맹. 자마스르세, 기이테군네가. 모시와케나이. 동맹이 너무 길어. 자, 500짜리 2만명. 아, 똑같은 맵이네. 하나씩 아르. 요번에는 위원이 좀 그런 뭔가 해줘야 돼요. 자, 아까하고 다르게 요번에 위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맵인데 저는 했거든요. 위원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코맞다. 가시코맞다. 어, 다 지나가요. 그럼 위원 쉽게 가능하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가자. 도망가세요. 강장. 와시오 고로세르 모노와 오르가. 백도어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스스메. 와가 사쿠. 독토 아즈와. 야, 위원을 할 수 있는가? 태사자가 한 걸 위원을 할 수 있는가? 위원해야죠. 야, 본진은 괜찮아요. 본진은 괜찮아요. 본진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사기가 다 이제 바닥을 칠 거기 때문에 본진 깨기 쉽지 않아요. 자, 그래도 불안하죠. 가야 돼요. 위원은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자,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위원은 이긴다고 보고. 자, 위원은 이긴다고 보고 이제 제 차례죠. 아, 저기 위험 80개니까 끝났네요. 가자. 이사! 거기가 소년바다. 와, 진짜 투상 능력 너무 세다. 미나노모노. 거기가 소년바다. 오케이. 자. 더 이상 아니야. 병력 손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빠져. 병력을 최대한 아껴 봅시다. 이 정도면은 북평도 녹일 수 있거든요. 600명 남았으니까.
어? 500이 다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이런.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해봤죠.